한 5연승 한번 써볼까요? 어이 뭐야 이거는. 야 이런 씨. 와 판정 이렇게 나네. 와 해설 조졌다 헷갈려서. 이거는 그냥 부딪히는 것도 아니잖아. 저거 어떻게 해설하지? 이거 기다렸다가 잡기로. 어 좋아요. 일어날 때 한번 딱 때려주고요. 이거는 굳이 근처에 있을 필요. 어, 아 이런. 와, 뭐야 이거 어떻게 치돌이를 스킵하고 올 수가 있지? 와 이거 어떻게? 저게 윤회한 기술이라고? 이런 이런. 어, 쉽지 않다 게임. 망했다 이번 판. 힘들다 이번 판. 완전 먹혔어 지금. 어, 이번 판 힘들어. 이번 판 힘들어. 매우 힘들어. 잡기. 아 씨. 잡기. 아유 안 당하네. 좋았어 좋았어. 걔 얌체해야겠다.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.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. 받아주고. 어. 그래서 난 차크라 채우는 게 급해. 어 이건 맞았다. 어! 아 저 티몰 맞음 너무 큰데. 어 아니야 근데 야 이분은 치사하게 하면 안 되는 분이야. 내가 사실 비언타 하면 안 되는 분이야. 이분 플레이 굉장히 좋은 분이야 지금 보니까. 내가 굉장히 비언타에서 당황했을 거야 지금. 뭐 이 사람 지금 플레이 비매너 아니거든. 내가 비언타에서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.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. 간다 됐어. 게임 끝났어. 어디 곡성 나생간. 어 좋았어. 어 이거 힘들다. 이거는 어 너무 가까이 왔는데. 짬기 미나토 센세. 됐어 이거 좀 뒤로 한번 가. 아이고 뒤로 가야 되는데. 어 앞으로 가서 피했다. 개이득이다. 이건 되돌아야 돼. 이건 선생님한테 되돌아야 되는 부분이야. 어 뭐야. 어 아, 깜짝 깜놀. 아 까비. 어 갓 깨진다. 어 이 정도면 많이 깎았어. 지금 내가 이기고 있지. 오 어디서. 오 그렇지. 어 살아다 좋다. 어 위험하다. 위험해. 이거 지금 가드할 수밖에 없어. 안 돼. 살아다가 바꿔치기 없어. 차크라가 없어. 이건 여기까지야. 됐어. 이제 반격 가능해. 들어간다.
이건 100%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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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각성한다 각성한다 각성한다. 죽었다. 이건 이건 내가 먼저 때려야 돼. 아 망했다. 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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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야 근데 이분은 플레이 스타일이 나쁘신 분이 아니었어요. 중간에 제가 좀 비매너해서 이겼네요. 예, 미안합니다. 내가 비욘타 하지 말라면서 내가 비욘타에서 이기면 안 되는데 워낙에 유저들이 다 비욘타를 하니까 지금 랭겜 유저들이 이기려면 어쩔 수가 없어. 미안합니다. 그치 지금 비욘타 밭이야. 이거는 리그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만나는 유저들은 비욘타는 비욘타를 맞춰 싸워줘야 돼. 어쩔 수 없어. 아까 그리고 나 나무 뒤에 숨는 거 좋았지. 야 방금 그분은 야 진짜 좀 호감이다. 야 진짜로 그분 매너 게임 쩔었어. 조다리? 그분 아까 게임하는 거 보니까 막 나선한도 걔 간지나게 숨려하더라. 숙륜이 딱 5알이시네? 또 격파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죠. 가이? 미안해. 사라다. 이름이 사라다가 뭐냐? 사라다가 음식이야? 이기면 랭크 승격이다. 자기 엄마는 짐가방에, 딸내미는 샐러드에. 진짜 작가님 너무하십니다. 나이스. 사라다 개 좋네. 사라다 나쁘지 않아요. 야 잠깐만 이분 뭐야. 위험했어. 재밌는데 이번 게임 스타일. 나사는 느리네. 기술 이름 조졌다. 미수옥이야. 기술 이름 조졌어. 미수옥이야. 기다렸다가 유저 바꿨다. 유저 바꿨어. 바꿔 나도 바꿔. 바꿔. 바꿔 다 바꿔. 허점 바로 보였네. 내가 오로치마를 삼아놓은 치카를 준비 간료다. 샘포 학극의기원 주스. 그렇지 걸려들었지. 이게 안 들어갈 거라 생각한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죠. 이거 맞는 사람 있다고. 내가 아까 카카시 얘기했다 그랬잖아. 오이가 수리검으로 만들어서 이번에도 카무이가 더 맞을 거라고. 이게 초반에 통할 수 있다고.
내가 얘기했잖아. 이거 또 통할 수도 있어. 그리고 연계 가능합니다! 이거죠! 제가 아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. 분석 시간에 상대 떴을 때 여기서 오이 가능하다고. 이럴 때 상대는 오이를 날리는 동작을 모르기 때문에 바꿔치기를 못 눌러요. 지금 내 방 있는데도 바꿔치기가 저 동작 자체를 못 읽는 거죠.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했잖아요 제가 아까. 아 지렸다 야. 지렸어 야. 상대 마음 개급해졌다 지금. 잠깐만 여보세요. 이건 뭐야? 한번 또 보여줘야 돼? 가라! 이거 각성 가자마자 맞을 필이다 이거. 그렇지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들어간다고 얘들아. 형이 얘기했잖니. 수고야. 설계 지렸다. 삼선 트랩바님 100% 100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 예. 아 고맙습니다. 한 경기에 별풍선 100개면은 와 이거 거의 프로게이머 수준인데 한 경기 이길 때마다. 아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조마문 많은 광고를 때렸습니다. 예, 유튜브에 조마문 검색해서 많이 보시면 풀영상 나루토 풀영상 많이 올려놨으니까 오늘 반드시 유튜브에서 조마문 검색해서 구독하기 눌러두십시오. 하이라이트 총 33편을 업로드 해놨습니다. 예. 하이라이트만 짤막짤막 봐도 자기 전에 개꿀잼. 이거는 상대가 못해서 진 게 아니라 그냥 이 카카시라는 캐릭터가 지금 초반에 통하는 거예요 사실. 저도 너무 오버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. 진짜로 내가 이게 초반에는 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이 카드가. 저게 저렇게 빠를 거란 생각 못해요 사람들이. 저게 5인가 동작이? 그런다고 초반엔 잘 몰라. 와 이분 배트 포인트가 5000이야? 조졌네. 이거 준비 안하고 리그 나가셔도 되시겠는데 개털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. 예, 너무 그렇게 또 보트에다 또 저를 태워주지 마세요.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. 예. 또 엉덩이 들썩들썩 거리니까요. 핑 두 깐짜리는 얼마나 안 좋은지 한번 해보자. 야 23전 3승이야? 야 이 사람 나루토 안 판 게 신기하다. 나루토 이번에 8개 줘야겠다 여러분들. 개 잔인하게 가자.